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직도 괴뢰 정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귤 200톤을 보낸 걸 가지고 괴뢰가 보낸 귤이라고 하고 그것을 또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리품의 뜻을 제가 조금 전에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전쟁 때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 이게 전리품입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은 애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괴뢰 정권입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지도 않고 있고 또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방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언짢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지금 가야 되고 또 어디로 향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역시 핵무기 않게 1억 5천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이 무기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최소한 1992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최소한 러시아와 중국 또 북한에 맞서서 전술 핵을 우리 대한민국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책동에 속혀가지고 1992년 1월 31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 비핵화 선언에 서명을 하면서 전술 핵이 철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핵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은 일본이,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얕잡아보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엄하게 이 정부를 그리고 여당을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당 역시도 이 안보에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이 군사적 도발, 만행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군 통수권자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해하고 또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대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